배로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배 안으로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어부 있어! 어서 바다에 붙여라! 배를 붙여 말이야! 오메 오메 저리 밀리다가 까딱 잘못이었다가는 대마도까지 밀리겠다 대마도까지 뒤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구하고 봐야. 그거 이번 뒤덜거는 소리야. 이북에 아따 씨발 그러다가 우돌도 저 불살에 휘말리고 바람에 감겨버리면 다 같이 골로 가는 것이야. 씨발 그 모른단 말이야. 그래도 어저께 힘 좀 써봐라. 나리 조선 수군에 그 흠적 같은 배를 바다에 빠뜨려버릴 수는 없지 않냐, 시방! 반짝 놀라. 아이씨! 저승 문턱까지 함군에 갔다 온 것도 인연인데 가서 한잔 하실래요? 전란통에 통 못 마셨더니 제대로 우러났네. 자 듭시다. 아 들어요. 요거 이 이별잔이 될 공산이 큰게. 조방장님. 기열령은 어찌 판단이었소? 탐방을 요 며칠 다녀보니께 어떻습니까? 외해를 통해 부산으로 진격해서 조선 수군이 승산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글먼 장군께서 지를 파직하려고 하는 것이야 당연지사 아닙니까? 미우나 거우나 우리 전라 좌수군과 경상 우수군이 힘을 합쳐서 조선의 바다를 지킨 것이 벌써 6년째입니다. 우리 참으로 잘 하지 않았습니까? 조방장님. 장부대 장부로서 아니 수군 장수대 장수로서 마지막으로 부탁입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장군을 설득해 봅시다. 생태 같은 우리 조선 수군 전체를 허망하게 바다에 쓸어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전이 불가하다. 다시 한번 묻겠다. 출전이 불가하다 했어. 그렇구만이라. 여고 한산도에서 내일을 통해서 최단거리로 부산가정 진격을 한다 여도 하루치 백길이여라. 헌디 오하포를 돌아서 천성보를 돌아서 또 외해를 돌아서 철영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요? 앵무새 차량 같은 말이라 반복하려면 집어치여. 그렇게는 할 수 없고만이라. 외해를 통한 진격은 불가합니다요. 시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요. 까딱 잘못이었다가는 함대 절반 이상을 물살에 찔려서 닥치지 못할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 탐망을 보냈지. 빙계나 주호삼기라고 탐망을 보낸 줄 알아나? 불가하다 한마디만 더 하게 되면 니놈도 파지게. 출전은 불가하고만이라. 네 이놈. 장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기도 가서 사직 썼어. 장군 언제까지 버들의 추원에 길을 막고 계신 요란이십니까? 장군께서 명하신 것은 다 해봤습니다. 전투에 나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쫓겨왔고
외해로 탐방을 나갔다가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겨봤습니다. 이만하면 할 만한 건 다 해본 거 아닙니까? 부산 전격은 전하의 명이. 어명이 잘못됐습니다. 죽고 싶은 거? 바로 잡아주십시오. 어명은 판단하기 이전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라 내 자네에게 그리 가르쳤다. 잊었나? 조선 수군의 존폐, 아니 이 나라 조선의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장군, 전하를 설득해 주십시오. 닥치거라. 감히 전하를 능멸하려더라는 지금 네놈이 지정시도를 한 소리야! 장군! 네놈도 사직서 제출해! 네놈도 파직해! 파직은 저 한으로 족합니다, 장군. 조방장은 그대로 두십시오. 조방장은 고인이 되신 어영감 다음으로 조선의 물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기열령. 조방장이 없었다면 우리 남해군의 탐방선은 모조리 망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관은 물론 부하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파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군. 조방장이 없으면 해전 자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듣기 싫어. 저도 조방장의 파직만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장군. 예수사. 물길 전문가는 우리 수군에게 꼭 필요합니다. 한데 그마저 파직하겠다 하신다면 저를 먼저 파직하셔야 할 겁니다. 안 된다! 뭐가 그리 안 되는 게 많아! 이거 보시오, 기혈령!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혈령이 어찌 장군께! 부하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 보시오, 기혈령! 우부사, 우리가 말이죠. 전임 통제사가 구축한 질서를 모조리 깨버린 것이 과연 잘한 일이겠습니까? 사직소입니다, 장군. 어명을 능멸한 것도 출전은 불가하다 강변을 한 것도 그 모든 것이 자네 뜻이 아니라고 번복을 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그 모든 것은 소장의 뜻입니다. 부하들의 충원에 기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의 길은 요원합니다, 장군.